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화쌤입니다. 오늘은 굳어져 있는 내 골반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줄 거예요. 집에 이렇게 패드 블럭이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없으시면 수건 또는 매트를 돌돌 말아서 무릎 밑에 대주시면 돼요. 자, 먼저 오른 다리에 무릎 아래 블럭을 받칠게요. 5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왼발은 크게 앞으로 보내 양손 옆구리에 짚어 휘어진 엉덩이와 허리를 아랫배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넣을게요. 그러면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면서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앉게 돼요. 그 자세에서 가볍게 앞으로 골반을 밀고 나아가세요. 자세를 여기서 유지시키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밀고 있는 팬티라인 접히는 앞부분이 땡긴다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허벅지 앞에 겉근육만 늘리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시는 방법대로 엉덩이를 바닥으로 누르시면 되지만 허리랑 골반, 허벅지 앞쪽을 지나가는 속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꼭 이 방법으로 해주셔야 풀려요. 내쉬는 숨에 조금 더 깊게. 자, 이번엔 왼쪽을 한번 풀어볼게요. 뒤로 보내 왼발은 발끝 세워주시고요. S라인으로 꺾였던 허리 엉덩이를 납작하게 안으로 만다고 생각하세요. 힙은 말아놓고, 그렇죠, 엉덩이 힘이 쪼이면서 말리는 만큼 더 강하고 시원하게 골반의 앞쪽이 스트레칭돼요. 골반 앞쪽에 뼈가 튀어나오게 한다는 생각으로 복근을 더 강하게 조여주고, 이때 가볍게 등이 살짝 말리는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등이 구부정하지만 않게 해주실게요. 만져봤을 때 손에 느껴지는 배와 엉덩이는 단단함이 느껴져요. 자, 이번엔 정면 모습으로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앞뒤로 벌리실 때는 항상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풀고 있는 오른쪽 골반의 앞부분, 바지 주름이 완전히 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주름이 펴지면서 배는 만졌을 때 단단하고 엉덩이 오른쪽에도 단단한 힘이 느껴져요. 펼쳐지고 있는 내 고관절에 집중하세요. 특히 오랫동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접혀있는 팬티라인 주름 생기는 부분의 근육들이 접힌 모양 그대로 굳어지기 때문에 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뻣뻣해지면서 통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골반 찝히는 현상도 생기고 허리 주변도 많이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틈 날 때마다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내민 다리의 골반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가 계신 분들은 이 밑에 구부려놓은 무릎 아래에다가 높이를 더 높게 쌓아주셔서 조금 더 골반 위치를 맞춰서 풀어주시면 훨씬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무릎 아래, 이번에는 옆구리까지 더 강하게 늘려볼게요. 똑같이 골반과 복근을 말아주고, 자, 세워진 다리의 손은 바닥을 향해서, 그리고 스트레칭 시켜야 되는 쪽의 손은 머리 위로 만세. 중심이 안 잡히시면 밑에 손으로 의자나 테이블 또는 벽 등을 잡고 하셔도 돼요. 가슴이 바닥으로 숙여지지 않게 천장 쪽으로 더 상체를 활짝 열고
네. 늘어나는 네 옆구리를 반대손으로 잡고 내려가셔도 좋아요. 계속해서 복근과 엉덩이 힘을 조여서 팬티라인은 늘려주고 플러스로 옆구리 근육까지 늘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평소에 스스로 풀기 힘들었던 겉근육이 아닌 속근육까지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반대쪽도 가볼게요. 왼쪽 무릎 아래 패드를 두고 골반을 먼저 안으로 말아넣어 그대로 쭉 옆구리 타고 내려갈게요.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이나 아니면 의자 또는 테이블 등 잡을 거를 이용하셔서 몸의 중심을 먼저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잘 잡히시는 분들은 충분히 늘려보세요. 네, 옆구리 근육이 아주 땡땡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골반 압축도 계속 늘어나요. 다시 올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패드는 잠시 옆으로 치워주시고요. 우리 두 손 사이에 오른 발바닥, 왼 다리는 뒤로 멀리 뻗어 런지 자세를 만들게요. 팔은 귀 옆까지 멀리 보내 가슴을 살짝 뒤로 더 눕힌다고 생각하세요. 쭉 펴놓은 왼 다리에 골반 앞쪽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다시 바닥 짚고 반대로 발 바꿔서 자, 왼발에 힘주고 만세. 늘려야 되는 오른 다리는 무릎을 최대한 쭉 펴내면서 엉덩이 힘을 조여보세요. 엉덩이랑 복근 힘은 항상 풀지 말고 조여줘야 앞쪽 주름들을 더 확실하게 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바닥 내려올게요. 자, 이번엔 손을 바깥쪽으로 오른발을 꺼내 팔꿈치를 구부려 바닥에 낮춰 몸을 좀 더 낮춰서 구부려놓은 오른 다리는 엉덩이 바깥쪽을 늘려주고 쭉 펴는 왼 다리는 계속해서 골반의 앞쪽을 펴내세요. 자, 반대로 발 바꿔볼게요. 왼발을 손 바깥쪽으로. 이때 바깥쪽으로 꺼낸 발 방향은 무릎과 함께 45도 정도 바깥쪽으로 턴 아웃 시켜주세요. 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관절 근육을 풀어주고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동작들을 함께 해보셨고요. 하고 나면 훨씬 더 앞쪽이 편안해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운동으로 만나볼게요.